자, 이번에 해볼 게임 The Backrooms Lost Tape입니다. 제가 백룸 장르는 또 워낙 좋아하는 장르기도 한데 이번에 정말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게임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원래는 한글 정발이 아닌데 우리 의익씨께서 한글 패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독점으로 한글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정말인가요? 네. 이게 플레이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미 백룸에 갔던 사람들의 테이프를 보는 방식인가봐. 되게 특이하지? 조시의 테이프.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볼 수 없고요. 조시의 테이프로 해봅시다. Alright, hey boss. As you can see, the people were able to clean up the place and I was able to help. Really, really good. That one spot that was really bad, that may be an exception. But everything else is clean. As you can see right here, I'll be moving around here a little bit to show you. 청소한 거 보여주고 yeah, 있구나. It's pretty good. But I'll go to room 1 soon. Just wanted to let you know. God dang it. Stupid light. What? 뭐야? Hey, who turned that on? This is time. 어? 갑자기 바닥이 꺼졌어. The bang room's lost tape. 이제 제가 컨트롤이 가능하네요. F를 눌러 손전등 켜기. 2를 눌러 쪽지 및 물체와 상호작용하기. Q를 눌러 외치기가 있네요. 어. 이 키. 고독은 방랑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고독은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방심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공포임은 명실상부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이 저주받은 곳이 인간의 선천적인 동반자 갈망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내 그것도 놀랍지 않을 뿐이다. 무슨 내용이지? 카펫이 되게 푹신푹신한가봐요. 밟는 소리가 되게 좋네. 잠깐만. 응, 됐다. 마우스 감도를 좀 줄였어요. 야, 근데 백룸은 이제 야, 백룸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 백룸이라는 존재가 맨 처음 미디어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잖아. 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겠다. 진짜 기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누구세요? 마네킹이 있네? 뭐야, 기분 나빠. 엉덩이. 3은 세 번째. 어? 비밀번호인가 봐. 세 번째 자리는 숫자 3. 이런 거를 찾아야 되나 보죠? 어쨌든간
그런데 이제 백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기도 했고, 막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막 파헤쳐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어가지고. 솔직히 좀, 우와, 갈수 있어? 좀, 식상해! 안 그냥?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근데? 식상한데 무서운 건 마찬가지. 막 땅에 꺼지는 그런 현상 보면은, 그렇구나. 어? 저 뭐가 있네? 이게 뭐지? 누가 갖다 놨어? 근데 식상해도 여전히 매력적인 주제인 거는 엄연한 사실이야. 여전히 기이하잖아? 옛날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보는 것도 사실이라. 내가, 옛날에는 백룸 관련한 영상만 올렸다 하면 사람들이 막 우왕 백룸 이러면서 봐줬는데, 지금은 아 뭐야 또 똑같은 얘기잖아. 또 똑같은 광활한도 장소에 광화 아니 똑같은 노란색 벽, 똑같은 형광등 소리. 이게 뭐야? 치료킷이 있네? 뭐지 이게? 원래 이 백룸이라는 좀비 좀비? 왠지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미지의 존재라는, 미지의 공간이라는 그 공포심이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집 안방이죠? 총 6자리 쓰고, 6자리 숫자의 6번째 자리는 5네요. 땡땡3땡땡5. 뭐야? 버섯이야? 여긴 왜 바닥에 젖어 있어? 카펫이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펴서 버섯이 자랐어. 야, 근데! 근데! 이상해, 이 게임! 이상해! 야, 다른 여느 백룸이랑 느낌이 달라. 그냥 광활하기만 한게 아니야. 계속 뭐가 나와. 내 말이 끝나기 전에 계속 뭐가 나온다니까? 야, 재밌네. 내가 이때까지 빠졌던 백룸들이랑 또 사뭇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계속 뭐가 이것저것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뀨 뭐야? 왜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 이거 뭐 수납장? 캐비넷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이곳에는 이상한 습기가 맴돌고 이 부분에 카펫은 젖어 있다. 하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버섯들도 자라났다. 너무 배고파서 그중 하나를 먹었는데 그 뒤로 온몸이 가렵고 멍까지 들었다. 심지어는 머리까지도. 아이고, 이 녀석 우리 팬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버섯 종류 그거, 게시글 안 봤네. 야, 버섯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버섯은 우리가 지식을 모르고 먹었을 때 그게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확률이 80% 정도 돼요. 식용이 많겠냐? 독버섯이 많겠냐? 생각을 해보고 좀 먹어라. 빨간 불일 때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에? 빨간 불일 때 문이 열린대요. 헉,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빨간 불. 들어갈 수 있단 얘기지. 조건을 만족하면. 오케이. 일단 화살표 따라서 가볼까? 워낙 방대하고 와... 분위기 미쳤네. 워낙 방대하고 길을 잃기 쉽상인 곳이니까 표시가 있다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막다른 곳인데? 저게 뭐야? 이게 뭐야? 화분? 밝기. 생각하는 화분. 나는 생각한다.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씨앗 같은 걸 먹어서 여기에다가 심어야 되나? 화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네. 계속 보인다 뭐. 어? 화살표가 또 있군요. 아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거나 하진 않겠지? 어? 뭐야? 이게 왜 있는 거야? 의자가 관통이 되는데? 앉기. 이곳이야말로 생각하는 의자. 일단 아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어? 저쪽에도 화살표 표시가 있네. 화살표가 되게 많아.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쉬프트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스태미나 제한이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와, 굉장히 어둡네요. 친구 마라톤 대회하면 잘 뛰겠는데? 지치질 않네. 어? 문을 발견했습니다. 탈출... 아 깜짝이야. 뭐야? 낚시였어? 이런 씨... 이건 스위치 같은데? 근데 반응하진 않아요.
여기로 들어가라는 건가? 이게 뭐야? 기둥이 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야? 넘어뜨릴 수 있나? 안 넘어지고요. 저기에도 화살표가 있네요. 어? 이게 뭐야? 'This is your first time here. If this area feels familiar, immediately alert foundation staff. 당신은 이 장소에 처음 온 것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장소라고 느껴진다면은 즉시 해당 스태프를 불러서 불러주세요.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당신 무언가를 본다면 뭔가라도 말하세요. SCP네? SCP 재단이네? 깜짝이야. 어? 서랍장이 있네? 여긴 뭐지? 어! 깜짝이야! 아이 똥 쌀 뻔했네 진짜 이씨! 백룸 관리원 누구야? 어? 전구 하나 제대로 안 갈고. 어? 이거 조명 관리하는 게 어려워? 겨우 35개의 전구밖에 안 되잖아! 백룸 관리원이 그거 하나 못하나? 어 이거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뭐가 있는데? Restricted area 제한된 거요? 허 허 왔다 왜 뭐야 이게 뭐 하는 곳이지 여기? 사다리는 못타요.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문서와 이곳 전체에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가 흩어져 있다. 첫 번째 숫자인 9를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이곳을 탈출하지 못한다면 이 정보가 당신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였구나. 우리가 계속 찾고 있던 게. 아, 컴퓨터가 켜졌어요. Scientist and lead researcher at SCP. I'm recording this message to record the success in the task of shutting down the generator at this location, allowing that metal door to open. The problem is apparently this brought something from another dimension. I created a password so that the generator doesn't turn off by accident. When deciding to enter the password to be able to access another dimension, whatever it is, be prepared to run for your life. 어?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끄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구만. 근데 이 발전기를 꺼야 내가 이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지금 입력할 수 있는 건가요? Enter the password 9 땡 3
땡땡 땡땡이 아니라 어 이거 왜 입력 안 돼? 아 여기다가 쓰는 거구나. 구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적어볼게요. 구 땡 삼 땡 6 5 될 리가 없지. 지금 두 자릿수밖에 안 남았는데 1에서 99까지 넣어볼까? 0, 1, 0, 2, 0, 3, 0, 4, 0, 5, 0, 6, 랄랄랄랄랄라 99 하면 그중 하나는 걸리겠지. 아 이게 하나만 하나만 숫자 알아도 경우의 수가 확 떨어질 텐데. 가까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되게 주변을 둘러보기 어려운 구조네요. 이 사이에 뭐가 껴있다면은 절대 발견할 수 없을. 어? 여기 막다른 곳인데? 얘들아 근데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똥 마렴. 긴장했더니 똥 마렴. 여기는 넓은 백룸이니까 아무데나가 똥 싸도 되겠지? 오히려 이 냄새가 이정표가 되어줄 거야. 여기는 똥 싼 구역이다. 막힌 구역이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똥을 싸질렀다. 냄새가 나니까 이쪽은 막다른 길이군.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고요. 무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판자로 막혀 있는 곳은 뭐야? 아 혹시 여기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이 은신처인가? 나 대가리 뚫림. 버그가 살짝 있네. 와 근데 나 진짜 백룸에 똥 싸지르러 갑니다. 오케이 잘 갔다 왔구요. 자 이제 쪽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스피드하게 돌아다녀보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 어? 쪽지 발견.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언자이며 새로운 세상을 예견하노니 그대도 그 일부가 될 텐가? 백룸에서 길 잃어버린 놈이 말이 많네. 미쳐버린 건가 드디어? 실제로 진짜 이런 곳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지금은 게임이니까 키보드 딸깍딸깍만 하면은 얘가 미친 듯이 뛰잖아. 어? 어? 뭐야? 얘도 지치네? 얘 지쳐요 여러분. 얘도 지칠 줄 아는 친구였어. 어. 지금 굉장히 화살표가 대놓고 유도를 하고 있네요. 와우. 와우. 뭐야 여기. 꿈속에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SCP 좀 영상 찾아보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포스터네요. 소화기가 놓여 있어야 할 장소인데 왜 소화기가 없지? 그리고 여기는 왜 빨간색일까요? 테이블에 뭐 종이 같은 거는 전혀 놓여 있는 흔적이 없구요. 이 문도 가짜일 것 같죠?
거대 서랍장인가? 왜 문고리가 이딴 위치에 있는 거야? 드르르 꺼내면은 개큰 수납장이 나오는 건가? 꺼내 넣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힘들겠다. 강의실이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어. 저기에 쪽지가 있네요. 제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쪽지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비행사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우주선이 고장나서 수리하려 했던 것만 기억나요. 안전장비마저 망가져서 죽은 줄 알았죠. 우주를 떠돌다 갑자기 중력에 이끌려 이 거대하고 무한해 보이는 공간에 떨어졌어요. 혹시 누군가가 절 발견한다면 제가 살아있을 때를 대비해 이 편지를 남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발견한 다른 사람들의 편지예요. 이 공간은 다른 레벨, 층이나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 있다는 걸 언급하더라고요. 일부는 번호가 매겨진 특정 층을 지나왔다고 해요. 여기는 레벨 제로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편지에 따르면 여기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종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숫자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9가 첫 번째입니다. 너도 그 실험실을 발견했구나. 아씨, 근데 아는 건데. 세 번째 숫자는 3이고 첫 번째는 9고 마지막이 5고 다섯 번째가 6이고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를 모르는데 하나만 알면 가서 노가다로 풀 수 있거든? 아홉 번만 입력해보면 되는데 저기 의자 하나가 자빠져있네. 공부하기 싫은 애가 뛰쳐나갔나보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여기는 일단 막다른 곳. 되게 앤틱한 느낌의 계단이에요. 왜 비밀번호 전체를 한 쪽지에 남기지 않는지 모르겠네? 아마 아직 아무도 완전한 비밀번호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어.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정답을 숨겨야 하는 걸까? 확실한 거는 8이 아마도 두 번째 숫자라는 것이다. 찾았다. 두 번째 숫자. 983-65. 돌아가자. 이제 길을 잘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제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넓은 백룸에서. 돌아갈 수 있어. 기억나. 근데 나를 쫓아오는 존재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항상 뒤지던데? 아우 깜짝이야 씨. 서랍장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스태미나가 다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면서 이쪽이 아니잖아 빡대가리 플레이마. 여기가 똥 싼다고 했던 곳이잖아. 여길 가야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 이제 숫자를 입력하면
뭐이 백룸과 있는 포탈이 문제가 생기면서 괴물이 그때 등장할 것 같아요. 9, 8, 3, 3, 1, 6, 5, 0, 2, 3, 4, 5, 6, 7, 됐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저기요. 좀 멀어지면 그때 팍 튀어나오려나? 나알것 같아. 야, 아까 그 빨간색으로 빛나면 문이 열리는 것 같. 야, 방금 뭐 봤어? 철사맨 봤어? 철사맨. 여기로 못 오겠지? 아, 이제 괴물이 나오네. 쟤를 피해서 아까 그 철문을 가야 되나 봐. 저기 있다.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설마 여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어? 철사맨 너 얼굴 있구나. 아무것도 못하죠? 얼굴이 사람 얼굴이었네? 야, 시체 얼굴이 엉켜 있었던 거였어. 제가 가야 할 터인데. 제가 가야 할 터인데 날 봤네. 아니, 가시라고요. 냅다 달려볼까? 냅다 달려 그냥? 그냥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얼굴 자체를 보이지 말자. 저 친구가 나보다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거든요? 뛰어오는 속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안 들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꽤 멀리 있었는데도 뛰어오는 거 보면 시야가 상당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기 있어. 좀 가.
쟤 하나밖에 없겠지? 야, 근데 철문 어떻게 발견하냐? 나 진짜 큰일 났다. 전혀 길 못 외우겠는데? 지금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걸 살짝 본 것 같거든? 철사 아주 잠깐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뭐야, 나 봤어? 여기 대피처가 맞았어. 얘 종이 박스도 못 들어. 엄청 약하네. 아, 이거 내가 불 켜서 인식이 되나 봐. 불을 꺼두자. 제발 왼쪽으로 가주지 않을래? 왼쪽. 왼쪽.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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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엄마, 이 대가리. 됐어, 완벽해. 뛰어. 됐어! 됐어, 살았어. 이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저 친구를 따돌렸으니. 그 철문으로 가면 되는데 그 철문이 어디 있을까? 자, 이 문도 내가 봤었던 기억이 있고 낚시문. 어우, 힘들어. 철사맨이 하나만 있는 거 맞겠지? 저런 무서운 괴물이 여러 마리 있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서 화분 발견하고 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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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른 길인데. 아, 와, 이거 엄청 넓다. 아, 이렇게 헤매면 철사맨이 또 슬금슬금 올 것 같은데. 여긴가? 아닌데, 여기 우리가 왔 들어왔던 곳인데. 어, 여기다. 그래, 기억나. 화살표 표시 있어. 그치? 어, 여기다. 버섯. 대박, 빨리 찾았다. 열렸나? 열려있어. No running 이래. 뛰지 말래. 괜히 뛰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걷자. 말 잘 듣는 어린아이가 될게요. 저거 뭐예요? 저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아이씨, 너 왜 또 여기 있어? 쟤 지금 꿈꾸면서 필라테스 하고 있나? 아, 나도 앞으로 나란히 할 때가 진짜 너무 힘든데.
팔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 여기 왜 탈의실이 있죠? 샤워실이네, 샤워실? 숨을 수 있는 건가? 샤워실이야. 저 차오는 거 아니겠지? 락커룸. 수건이 있네요. 필라테스하고 샤워하는 곳인가? 어? 여기 빠지면 죽겠지? 밑바닥이 전혀 안 보이는데? 괜히 위험한 도전하지 말고. 오, 화분이 되게 이쁘다. 엘리베이터 탈출 인근. 어? 뭐? 왜 엘리베이터 왜 이래? 어우 좁아. 어우 야, 이삿짐 가지고 오면은 절대 못 실켰는데. 이거 무조건 사다리차 불러야겠는데. 탈출? 일리가 없지. 하. 와, 뭐야, 여긴. 야, 그래도 여기는 조금, 아까보다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다행이다. 좀 덜 무섭다. 그렇지 않아? 여기 봐봐. 여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구리 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뭐지? 썩은 사과인가? 축구공이 있네. 속도가 엄청 길어. 속도가 속도가 너무 긴데? 여긴 왜 반짝반짝 거려, 무섭게. 아니, 복도가 진짜 너무 긴데? 이건 뭐죠? 장난감? 야, 이제 엘리베이터 쪽이 보이지도 않아. 어, 빨간 밸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눌러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밸브는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뭐가 보여. 끝이다. 복도의 끝이 보여. 아 근데 빨간 조명이야 근데. 아이씨 이브롱탱. 아 좀! 하지마 이씨. 엘리베이터다. 또야? 와, 와, 뭐야? 말도 안 돼. 여기 어디야? 얘 어디야? 그냥 하늘인데? 물소리 되게 좋다.
좀 깊어 보이는데? 여긴 빠져도 되겠지? 아예 발을 들이는 것조차 안 되네요. 주인공이 똑똑하네. 거부를 하네. 와, 뭐야? 와, 쩐다. 와, 좀 이쁜데? 예전에 데모로 플레이했었던 풀즈가 생각나네요. 그죠? 그거 이번에 정식 출시했다던데. 와, 대박.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엄청 뭔가 있어 보이는 멋진 건물인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건물이야.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냥 여기에서 끝내버리는 게. 이번엔 좀 큰 엘리베이터인가? 아, 장난? 아니, 이 기둥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안에 그냥 다 콘크리트예요? 에? 누가 이따위로 만들어요? 아니, 이 넓은 공간 놔두고 왜 이렇게 하나 속상하네. 하나 차. 올라왔어. 떨어지지 못해요. 가려고 했더니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저는 끝부분으로 올라왔네요. 진짜 길이 보이니까 그냥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와, 창문. 대박. 너무 몽환적이다. 분명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와, 수영장 진짜 깊어. 부금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여기 천국인가? 알고 보니 나 철사맨한테 죽은 거 아니야? 히히, 탈출했다. 나 탈출했어. 꼴까다. 죽은 줄도 모르고 막. 클램님은 백룸에 갇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발 닿는 데까지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의 주인공처럼. 어떻게 포기해? 여기에 강제적으로 들어와 줬으니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들어왔으니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여기는 절대 천국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저는 분위기에 압도돼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있을 수 있을 법한 얘기다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을 것 같기도 해. 누군가가 같은 장소에 여기에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을까. 그치, 섣불리 움직이면 더 찾기가 힘들어지잖아. 백룸은 엄청 넓으니까. 아, 우와! 아, 여기 소파가 있네? 여긴 무슨 장소일까? 너무 이상해, 느낌이. 와.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조금. 진짜 실제로 찍은 것 같다, 여기. 좀 화질 안 좋은 상태의 비디오로 찍으면은 진짜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바닥과 양 옆에 벽에 비치는 이 그래픽 반사가 완전 극사실감을 더해주는데요? 요즘 게임 너무 무섭다. 현실이랑 분간이 안 돼. 너무 어두운데? 아, 나 불 켤 수 있구나. 잠시 잊고 있었어. 와, 돈 주고도 못 볼 경치를 백룸에서 감상하고 있네. 와, 구름도 움직여. 여기서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어. 계속 움직여야 해. 헉! 저기 엘리베이터 있다. 오늘도 똑같은 엘리베이터군. 이제 화도 안 난다. 이 엘리베이터 화도 많이 봐서. 벌써 150번째 엘리베이터인가? 여긴 어디지? 이번엔 약간 따뜻한 가정집 분위기의 조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건축물에 도착했다. 여긴 탈출구가 아니다. 여기에서 며칠 동안 계속 버텼던 흔적이 있네요. 하루하루 세면서. 계단이 있네요. 올라가 봅시다. 무슨 소리지? 뭐야? 아, 뭐야, 진짜. 아, 방금 비명 소리 들렸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바로 탈출?
좀만 둘러보자. 여기에 탈출구가 있을지도 몰라. 여기 바짝 붙어서. 어? 막다른 곳인데? 막다른 곳인데 아까 들렸던 비명소리는 도대체 뭐지? 이제 700번째 엘리베이터. 도대체 엘리베이터를 몇 번 탔는지도 모르겠다. 뭐지? 바깥인가? 바깥으로 나온 건가? 현실 세계인가? 뭐지 이 붉은 빛은? 이 붉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왠지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죠?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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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빨간 불빛 하나가 사라졌는데? 원래 세 개였는데? 무슨 소리야? 아, 이 빨간색을 순서대로 밟아야 되나봐. 아까 처음 게 제대로 된 순서였고, 밟아서 불을 다 끄면? 지치지 마, 제발. 거의 다 왔어. 제발. 왔어! 뭐였던 거지? 결국에 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건가? 1500번째 엘리베이터. 나는 더 이상 탈출할 의지를 잃어버렸다. 얘는 또 무슨 노래야? 정신 나갈 것 같네. 뭐야 저 노음은. 기분 나쁘게 생겼어. 누구세요? 집도 판잣집이네? 종이 판자로 만든 집이야. 어이가 없네. 아니 브금이 되게 킹받는데? 아 뭐야. 야 잔디도 골판지야. 귀여워.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어? 이게 뭐지? 의자다. 사와요. 뭐야? 뭐야? 아! 어,
저기 빛나고 있는 곳이 있어. 저기 엘리베이터인가? 어! 엘리베이터야! 이거 타는 게 맞나요? 설마 파티룸이니 이제? 레벨 0으로 돌아왔는데? 들어가 보자. 어우, 느려. 어? 여러 개의 장난감들과 조명? 끝? 뭐야? 은신청가? 숨어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건 숨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것. 일단 이 초록 불빛부터 가보자.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래. 일단 이게 그 어? 정났어. 이거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에 나오는 영상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번역은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엔티티나 현상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기요? 저 풍선이다, 풍선. 어, 근데 점프가 없어서 아, 올라갈 수 있네. 풍선이 있다는 건 아이씨 좀 아 자꾸 벽에서 엿보는 것처럼 풍선이 배치돼 있냐. 여기 빨간색 조명이 있는데 뭐야? Lost. 로스트 길을 잃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놀이동산? 아, 뭐, 아, 어? 조명이 깨져버렸는데? 너무 어두워. 아이들용 부엌.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어. 와, 개재밌겠다. 나 여기서 한 번만 탈래. 자, 렛츠고! 렛츠고! 안 되네? 야, 씨, 미끄럼틀 못 참는데 이걸 참네, 주인공은. 대단한데? 뭐야, 넌. 건방지게 쳐고 있어. 내가 웃겨? 맞아, 나 웃겨. 내가 이 웃긴 거 하나만으로 방송을 열심히 해왔어. 웃어줘서 고맙다. 후원도 좀 하고. 뭐야, 이 대담한 미키마우스는.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진짜. 아, 개 놀랐네. 후원 좀 하라고요. 고마워요. 야, 또 터질 줄 알았다. 이번엔 안 놀랐어. 아우, 좁아. 복도가 좁아서 달릴 수가 없어. 일어났다. 어? 이곳은 죄송합니다. 맨날 후원해달라고 찡찡대서 죄송합니다. 크로마키방 사죄방이잖아 여기. 와, 아직도 못 본 곳 엄청 많은데 이거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진 않아요? 못 내려가요? 막다른 무언가로 막혀있어요 지금. 뭐 하는 곳일까? 얘들 인디안 밥 하면서 노는 곳인가? 여기서 마피아 찍어도 재밌겠다. 아, 근데 뭐 파티룸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애들 방 같은 느낌인데? 속도가 엄청 길어. 어? 뭐야? 뭐야?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야, 근데 조명이 진짜 이쁘다. 우리 집에 달고 싶다 이런 거. 헤헤, 나도 미끄럼틀 탔다. 역시 주인공도 못 참는군.
해, 당연하지. 미끄럼틀 보면 타야지. 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저 집은 뭐지? 무슨 소리야? 이 집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못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져요. 수상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돌아가겠습니다. 뭐야, 여긴 왜 단차가 있지? 설계 잘못했네. 또 조명이 왜 이러실까? 뭔가 나올 듯 말 듯한 그 경계선을 되게 잘 타네. 백룸이 신경질 나게. 아, 지금 너무 긴장해서 뒷목이 아파 지금. 여긴 또 뭐야? 이거 틀을 수 있나? 어? 깜짝이야, 씨. 방금 삐 하고 부른 거 누구야? 아! 너 안 움직이는 거 맞지? 뭐야? 뭘 쪽에 팍시? 이게 끝이야? 2035년에 발견된 테이프래. 그리고 아직 다른 테이프들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아, 이거 앞서 해보기 게임인가요? 뭐야? 뭐야? 아, 이 다른 테이프가 아직 안 열린 상태네. 조시의 테이프만 지금 한 거고. 아, 앞서 해보기였구나. 자, 아쉽지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테이프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테이프를 찾게 되면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백룸들이 좀 많았지만 적절한 분위기를 되게 잘 연출했었던 것 같아요. 평화로운 곳에서는 좀 릴렉스 하다가도 갑자기 긴장감이 좀 싹 감돌고 그런 연출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내 뒷목은 담이 걸릴 정도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꽤나 잘 만든 백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고요. 자, The Backrooms Lost Tape. 다음에 두 번째 테이프가 나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